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 유튜브 주제는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본 영화 분석인데요. 바로 2017년도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만든 영화 팬텀스 레드입니다.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은 미국을 대표하는 거장 감독이죠. 그는 PTA라는 약어로 불릴 정도인데요.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네오 윌 비 블러드, 마스터 등 내놓는 작품마다 걸작을 양산하는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팬터스레드는 드레스 디자이너와 그의 연인이자 모델 간의 수년에 걸친 사랑과 애증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감독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은 1950년대 그것도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가 고풍스럽고 스타일리쉬하고 주인과 하인이라는 기존의 계급 구조를 뒤엎는 면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이 드레스인데요. 이런 귀족 드레스 같은 소재와 잘 어울리고 보수적이고 탐미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배경이 1950년대이고 또 런던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계단을요, 이렇게 여기도 계단이 있고 여기도 계단이 있잖아. 이 계단을 권력의 구조로 활용한다던가 이 주인과 하인의 뒤바뀌는 그런 권력의 문제를 다룬 그 유명한 영국 영화 조셉 로지 감독의 서번트, 하인이란 영화에 맥을 잇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 어떤 영국 영화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영화의 시작은 디자이너 레이놀드 우드콕의 일상적인 아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마다 수염을 깎고 코털을 다듬고 양말과 바지를 순서대로 입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며 재단사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부릅니다. 이 채광이 들어오는 성당의 지붕 같은 사무실에서 아주 이 고풍스러운 이 계단에 지금 이렇게 재단사들이 올라가면 우드콕이 레이놀즈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재단사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죠. 이 첫 장면은 레이놀즈 우드콕에게 여성의 드레스를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종교의식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천국의 제사장이 하늘의 천사를 일일이 헤아려 보는 아침 조회의 풍광처럼 보이죠. 또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레이놀즈는 평생 어머니와 어머니의 유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성의 어머니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동성인 아버지와 경쟁한다는 그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주장한 게 웨이디프스 컴플렉스라는 건데요. 이 웨이디프스 컴플렉스에 딱 맞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레이놀즈의 어머니는 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죽은 후 레이놀즈가 16살 때 재혼을 한 후 사망을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옷솔기에 비밀스럽게 밀봉하고요. 어머니의 사진을 품 안에 넣고 다닙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일을 배웠고요. 16살에 재혼하는 어머니를 위해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생시에도 어머니의 유령을 보고 어머니의 냄새를 맡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드레스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영혼을 헌납하는, 봉헌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에게 무의식적인 고통, 어찌 보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만든 드레스, 즉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마치 재혼으로 인해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를 얻었듯이요. 이 레이놀즈의 드레스는 다른 여성의 소유가 되어 그녀의 신체를 빛내주겠죠? 따라서 드레스 만들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를 기리는 동시에 어머니와 헤어졌던 어린 시절의 외상을 반복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는 이 고통을 이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행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그런 레이놀즈의 이러한 웨이디프스적인 궤적은 영화 속 다양한 사실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드레스 만들기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집착이요.
또 레이놀즈는 지금처럼 재단사, 모델, 루나 같은 여성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요. 마치 거대한 성의 성주 같죠. 또 남자 의사가 나중에 아파서 방문했을 때그 유일하게 거의 등장하는 남자거든요. 그에게 미묘한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 영화 제목 Phantom Thread의 유령의 실이란 제목은요. 레이놀즈가 어머니에게 밀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결착돼 있다고 꽉 묶여 있다는 실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영화 속 모든 드레스의 색감과 질감과 형태와 실루엣은 레이놀즈가 평생 마음 깊숙이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드레스야말로 어머니가 기거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집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드레스에 미쳐 있고 드레스를 위해 살았고 심지어 그 자신의 정체성이 드레스인 것이죠. 레이놀즈는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드레스를 만든다고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요, 팬텀 스레드의 진정한 주인공은 영화 내내 등장하는 5만 가지 색깔의 드레스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팬텀 스레드는 레이놀즈의 50년대식 50가지 드레스다가 진정한 영화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가슴이 뾰족하고 허리를 조이는 이 레이놀즈의 고전적인 드레스예요. 어찌 보면 입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이며 구속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레이놀즈가 식사하는 장소에까지 와서 모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선생님의 드레스를 입고 무덤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팬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쯤 되면 드레스는 드레스가 아니라 수의인 셈이죠. 즉, 이 영화 속에 삶의 에너지와 죽음의 에너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완벽한 세계를 구성한 레이놀즈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계가 금이 가고 전복이 될까요? 균열은 시골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웨이트리스 이 알마라는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좀 평범해 보이고 오히려 좀 수다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히려 이좀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지 않은 여자인 것이죠. 이 여자가 악녀도 아니에요. 그러나 알마는 대단한 일을 이제 해낼 겁니다. 사실 레이놀즈는 이 누나 시릴입니다. 시릴의 도움으로 은밀한 게임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 드는 여자 모델을 연인으로 삼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모델을 가차없이 쫓아내는 겁니다. 모델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에 뭐 빵을 뜯어 먹는다던가 뭔가 소리를 내는 등 사소하게라도 이 여자가 인간이라면,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다면 그대로 아웃인 것이죠. 사실 이 여성 모델들은 모르겠지만 모델들은 여자 인간이 아니라 레이놀즈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라는 유령, 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가 모든 것을 레이놀즈의 취향에 맞춰 살고 쥐죽은 듯이 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인간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안 드러냅니까? 같이 사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자기 중심적인 푸른 수염 같은 레이놀즈에게 패배를 당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알마, 시골 식당에서 만난 알마는 무언가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레이놀즈에게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 레이놀즈를 그러니까 레이놀즈 우드콕을 디자이너가 아니라 헝그리 보이, 배고픈 소년이라고 간파하고 있죠. 즉, 그의 결핍을, 그의 내면을 간파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요, 이 영화는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에 관한 영화이기도 해요. 드레스가 나오고 이 뒤에 가면 독버섯이 든 음식이 나오고 또 계단이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하는 등 영화에서 이 레이놀즈 역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요.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자, 그녀와 다시 살아있는 마네킹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알마는 나는 강하다. 나는 독신으로 살 사람이다. 라고 믿는 한 남자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알마는 어떻게 그러냐고요? 알마는 서서히 유령 어머니의 흔적을 레이놀즈에게서 떼어내요. 맨 먼저 한 일이 레이놀즈가 만든 이 부유한 여성의 재혼 드레스거든요. 이거를 그녀에게서 벗겨내서 전리품처럼 가져옵니다. 이 재혼이라는 키워드가 상징하듯 이 사건은 재혼한 어머니의 유령에게서 마치 그녀의 옷을 벗긴 거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레이놀즈는 알마에게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키스를 하죠. 근데 이때도 먼저 사랑한다고 한 사람은 알마 쪽이에요. 키스는 물론 레이놀즈가 하지만요. 또 이 공주가 입을 눈부신 웨딩드레스 솔기에 은밀히 레이놀즈가 박아놨던 I'm never cursed, 즉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 라는 라벨을 몰래 떼어냅니다. 이 직후에 레이놀즈는 알마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눈부신 이 드레스 있죠. 이 공주 드레스 앞에서, 즉 어머니의 유령 앞에서 알마에게 청혼을 하는 듯이 보여요. 점점 이 드레스가 이렇게 화면에서 프레임 아웃, 사라져버리고 결국 두 사람만 남거든요. 이렇게 알마는 레이놀즈의 세상에서 점점 그의 어머니의 잔재와 흔적을 제거함으로써 그를 차츰차츰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알마, 스페인어로 소울, 영혼 뭐 이런 뜻을 가진 정신, 이 여자는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에 있는 것 같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와의 어떤 권력관계에서 점점 역전승을 거두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어떻게 보면 레이놀즈에게 어떤 자각을 안겨줬고 알마에게 레이놀즈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든 단초가 바로 알마가 레이놀즈에게 돋버섯이 든 차를 준 것이에요. 이 청혼 이제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에 레이놀즈는 네, 이를 모른 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심하게 병을 앓죠. 레이놀즈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마는 쓰러진 레이놀즈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는 유령의 어머니는 해줄 수 없고 실제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즉 보살핌을 줌으로써 그를 어떻게 보면 사로잡게 되죠. 처음으로 자신이 불멸이 아니라는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된 레이놀즈. 이 영화는요, 실제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너무나 아프고 병상에 누웠을 때 아내가 극진히 간호를 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 레이놀즈가 경험한 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즉, 한 세상의 창조주 감독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걸 자각했겠죠? 자신이 불멸이 아니라는 것, 필멸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이는 레이놀즈 마음속 깊숙이 있는 연약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명 디자이너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돼서 스스로의 가면을 놓아버리는 순간 알마는 유령의 어머니를 젖히고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권력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감독은요, 이 계단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알마의 드레스 옷자락에 앉아서 이렇게 알마를 올려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치맛단 아래 이렇게 주저앉은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포즈는 하나의 복선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마가 완전히 이 레이놀즈를 내려다보는 이런 것까지, 이런 위치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레이놀즈는 단 한 번도 알마를 이긴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영화의 아주 첫 부분, 첫 시작은 영화 전체를 회상하는 알마의 목소리와 시선이었거든요. 놀랍게도요, 두 사람이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마는 서 있고 레이놀즈는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포즈는 레이놀즈가 마룻바닥에 쓰러져 넘어진다던가 레이놀즈가 이렇게 알마의 무릎 위에 눕는 완전 누워있는 포즈로 완벽한 알마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물론 알마는 신적인 동시에 여자 인간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화 속의 캐릭터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신우인 시릴에게 당당하게 레이놀즈와 단둘이 함께 있고 싶으니까 집을 좀 약간 떠나달라 이렇게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드레스를 맞추러 온 벨기에 공주한테 손을 탁 악수를 청하면서 나는 이 집에서 산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레이놀즈가 알마와 결혼 이후 다가온 현실은 물론 엉망진창입니다. 알마는 혼자 등산을 다니고 파티에 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죠. 점점 레이놀즈가 굳게 지켜내려고 했던 삶의 모든 루틴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영화 말미에 알마가 준 요리, 독버섯이 든 아스파가라스 같은 것들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그에게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대체한 또 다른 어머니, 알마만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의 몰락과 퇴행, 유한성에 대한 자각은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함께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여자들은 고전적인 이 레이놀즈 우드콕의 의상실 대신 좀 더 시크한, 뭐 샤넬 같은 사람이겠죠? 다른 디자이너의 새로운 의상실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이놀즈는 알마에게 서서히 순순히 어떤 응하게 되는 것이죠. 알마의 무릎에 누워서 그녀의 말을 순순히 따름으로써 레이놀즈는 유령의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된 유령, 알마, 그녀의 이 모순적인 지독한 사랑을 그가 남아있는 전 생애로 화답하며 받아들입니다. 팬텀 스레드는 진정 기이한 멜로드라마입니다. 영화 내부에 숨겨있는 장치와 상징을 모른다면 알면서도 기꺼이 독버섯을 먹는 레이놀즈 행동이 굉장히 기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땐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팬텀 스레드는 전치, 대치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 내부에 자신과 결착된, 밀착된 대상이나 애착을 이루는 대상에게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물과 사람으로 치환시켰는지, 또 어떻게 현실의 인간에 의해서 망가져가는지, 그 내면의 세계가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를 보니까 예전 그 클로드 샤브롤의 레이스 뜨는 여자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이 영화에서 이 레이스의 무늬라는 게요, 코바늘 뜨기로 이루어진 이 무늬가 원래 진짜인지, 이 무늬를 이루는 배경, 공간, 이 비어있는 게 진짜인지 모르는 것 같은, 이게 저는 굉장히 이 영화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때론 한 인간에게 드레스는 혹은 드레스 같은 것들은 비밀을 숨겨둔 무덤이며 기억의 장소이고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거처일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실은 솔기에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마음의 솔기에 달라붙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불완전하고 불행하더라도 완벽한 마음속의 대상을 붙잡고 사는 대신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구원자, 그리고 현실을 삐걱거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실과 인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팬텀 스레드가 패션, 뛰어난 패션 영화인 까닭은 그 어떤 패션 영화도 줄 수 없는 심오한 통찰. 때로 인간에게 패션은 패션, 열정이며 또한 패션, 순환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아하고 매끄럽고 잔혹하며 화려한 아름다운 스타일에 걸작 팬텀 스레드. 실과 바늘의 물리학으로 관객에게 선사하는 가장 지독한 러브 스토리 팬텀 스레드. 유령의 실에는 매듭이 없습니다.